스타크 모험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2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역대급 초고속 성장 이벤트 로아 익스프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아 익스프레스가 뭘까요? 클릭 한 번으로 50레벨 점핑이 가능하고 익스프레스 미션만 차근차근 수행하면 915장비 풀세트로 낙원의 문까지 모셔다 드리는 역대급 초고속 성장 이벤트입니다. 로아 익스프레스는 신규 복귀 모험가 모두 계정당 1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게임에 접속합니다. 신규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기존에 생성하고 접속 안 한 캐릭터도 됩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로아 익스프레스 캐릭터 설정을 클릭하면 2차 비밀... 그럼 주의 문구가 뜨죠? 취소는 안 되니 꼭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확인 누르시면 익스프레스 캐릭터 설정이 완료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스토리 모드와 점핑 모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죠. 스토리 모드는 1레벨부터 50레벨까지 육성하는 루트입니다. 어잉? 익스프레스라면서 1레벨부터 키우라는 거임? 그냥 점핑 모드로 하는 게 이득 아니냐? 아,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면 스토리 모드 보상 상자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상자에서는 아르데타인 공방 고글과 모험가님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각종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점핑 모드는 바로 전직하고 50레벨부터 베렌성에서 익스프레스 미션을 받는 모드입니다. 쉽죠? 정리해봅니다. 전 로스트아크 세계관을 즐기기 위해 1부터 연출을 보며 플레이할 거예요. 로아 익스프레스 특전인 아르데타인 공방곡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스토리 모드를 추천드리고 전 점핑해서 50레벨부터 익스프레스 미션하고 시즌2 빨리 참아봐요 하시는 분은 점핑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토리 모드로 진행하다가 점핑 모드로 넘어가고 싶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는 중에도 점핑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선택창에서 스토리 모드를 진행 중인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선택하고 로아 익스프레스 점핑 성장 전환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다시 스토리 모드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자, 스토리 모드로 50레벨을 달성하시거나 점핑으로 50레벨을 달성하면 익스프레스 미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15까지 빠르게 성장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미션, 이건 꼭 기억합시다. 첫째, 지급하는 익스프레스 장비는 아이템 레벨 900까지 쭉쭉 성장이 가능한 특별한 이벤트 장비입니다. 둘째, 익스프레스 장비는 익스프레스 장비 토큰으로만 재련이 가능하며 100% 확률로 성공합니다. 셋째, 익스프레스 미션을 진행하는 동안은 이 장비로만 성장하시고 플레이 도중 얻게 되는 다른 부위의 장비는 분해해서 재료로 활용하세요. 장신구도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넷째, 익스프레스 미션 마지막 보상 유물 장비 세트를 획득합니다. 아이템 레벨 915까지 익스프레스로 모십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로아 익스프레스 가이드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로아 익스프레스 한 방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